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이번 영화는요, 최동원 감독의 최신 개봉작이죠. 암살, 이 영화 한번 들어보죠. 제가 요즘 이렇게 녹음하는 것마다 발음이 상당히 안 좋네요. 제 감독 이름을 제대로 말했나요? 최동훈 감독. 도둑들을 만들었던 그 감독이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둑들보다는 타짜, 그 영화로 더 유명한 그런 분이죠. 상업 영화, 장르 영화를 참 재미나게 잘 만드시면서도, 뭐랄까요? 참 이야기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캐릭터도 참 탄탄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자신만의 색깔을 듬뿍 녹아내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르 영화 쪽에서 아주 믿고 보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오늘 이 영화 암살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이 영화 평가가 전문가 평점이 6.1이고 4점부터 7점까지 다양한 점수를 평론가들이 주었습니다. 거기 써있는 한 줄 평들이 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쉽지만 또 어찌 보면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런 독립군 이야기 그런 것들을 뭐 상업영화든 아니든지 간에 진지한 자세로 다룬 적이 거의 없었죠. 뭐 코미디라든가 로맨스 쪽으로 아예 치우쳐서 그렇게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상업영화로서 약간 좀 대중적인 재미, 장르적 재미에도 충실하였지만 독립군 이야기를 그나마 그 이전 영화들에 비해서는 진지하게 다룬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또한 있는 거겠죠. 제가 저희 방송 오래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일제시대 이야기를 한국 영화가 다루지 않는 것은 감독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 옆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그냥 영화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 근대사의 그 무엇보다도 다이나믹한 그런 데 아닙니까? 정말 영어로 만들 소재도 많이 있고,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최동원 감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시대, 일제시대 때, 이 영화 속에서는 1930년대인데 그 시대 때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하네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나리오도 다 썼다가 전부 다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쓰고 그 정도로. 여튼간에 암살은 7월 22일 날 개봉했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겁니다. 140분짜리입니다. 뭐 139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튼간에 2시간이 훌쩍 넘어가죠. 약간 후반이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좀 억지로 끌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2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대중적 재미가 있는 영화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15세 관람가이고요. 이게 그 개봉일에 22일날 스크린을 1264개 그렇게 독식을 했네요. 스크린 깡패네요. 스크린 독과점이죠. 그래서 상영 점유율이라는 게 있죠. 41.8%.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상영을 하는 모든 영화 중에서 41.8%는 암살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스크린 개수보다는 상영 점유율이 이 스크린 깡패를 가늠하는 데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거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기 편하는 것은 스크린 개수이기 때문에 스크린 개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상업 영화 혹은 장르 영화 이걸 조금 좀 무시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예술 매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술 영화 좋아요. 진지한 얘기만 해야 돼요. 영화사적으로 한 획을 그어야 돼요. 이런 기준으로만 영화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셔야죠. 물론 예술 영화 쪽에서도 굉장히 보면은 즐거운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상업 영화, 대중 영화, 장르 영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폭넓게 수용하고 반기고 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흥행을 한 대중 영화가 없다면 영화 산업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가요. 돈실하는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 여하튼 그렇고요. 이 영화는 제작사가 케이퍼 필름이라고 최동원 감독이 도둑들을 찍으면서 자신이 만든 제작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기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찍고 싶은 대로 다 찍을 수는 있지만 적자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회사니까 대중의 입맛에 더 맞춰야 되니까 더 눈치를 봐야 되고 윤정빈 감독도 군더 같은 경우도 이것을 더 대중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장르적인 완성도를 놓쳐버린 그런 영화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 암살 그리고 도둑들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동원 감독 그 색깔이 거의 없잖아요. 좀 새로운 느낌이죠. 최동원 감독 영화들 중에서는. 자, 이 영화 공동 각본인데요. 그 영화상에 보면은 다른 분 이름이 같이 있더라고요. 최동원 감독하고 또 다른 분이. 근데 포털에는 없고 순 제작비가 18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큰일이죠. 적자 나면 어떡하죠? 순 제작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보비 뭐 그런 것들 합치면 더큰 규모겠죠. 어떡하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화 속에서 많은 주연급 배우들을 또한 쓰게 되었습니다. 도둑들에 이어서 도둑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여러 다국적 도둑들이 모이는 거니까 여러 기술들을 또 갖고 있고. 근데 이 암사이란 영화에서 꼭 이렇게 많은 주연급 배우들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분량 같은 경우도 아주 고르게 배치를 하느라고 그 분량을 분배시키느냐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주연을 전지현 씨, 이정재 씨, 하정우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지현 씨 원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해하자면 이정재 씨까지 공동 주연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정재 씨가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악당 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정우 씨는 저는 조연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하정우 씨 분량을 사실 없어도 됩니다, 이 영화에. 하정우 씨가 맞지 않아도 되고 약간 좀 새로운 배우가 맞췄어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분량도 그렇게까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근데 왜 하정우 씨를 이렇게 썼을까? 그건 참 의문이네요. 황해에서처럼 하정우 씨의 어떤 매력이 터지는 그런 영화도 아닌데 좀 소모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연으로 그 밖에 오달수 씨, 조진웅 씨, 이경영 씨, 최동문 씨, 진경 씨, 김희성 씨 이런 분들이 등등등 나오시고요. 특별 출연으로 조승우 씨하고 김혜숙 씨가 나옵니다. 조승우 씨하고 김혜숙 씨는 짧은 분량 나오지만 아우라가 느껴지는 연기를 보여주시고 조승우 씨가 이렇게 짧은 역할인데도 어우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조승우 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최동훈 감독이 좀 영화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조승우 씨가 이 영화 속에서는 약산 김원봉 선생 역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의열단을 만들고 그 무장항일 투쟁을 애초부터 시작한 그런 분입니다. 뭐 외교적 활동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요인 암살, 일본의 거점 같은 거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걸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주의를 표방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이 그 자진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 그 평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김구 선생하고 또 이정재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떤 암살 계획을 짜는 걸로 나옵니다. 김구 선생은 다 아실 거고, 이정재는 그 임시정부의 그 뭐 경무국 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세 인물만이 그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였으니까. 그 우리나라 영화에서 약산 김원봉 이 선생이 이렇게 비중 있게, 짧은 분량이긴 했지만 비중 있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요 근래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월북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말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김원봉 선생하고 김구 선생하고 노선 경쟁, 정치적 정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뭐 제가 본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 1930년대에는 둘이 힘을 합쳤다, 요인 암살을 계획한 거죠. 스토리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구 선생하고 김원봉 선생, 조승우 씨죠, 그리고 이정재 씨가 세 명이서 그 일본의 무슨 조선 주둔군 사령관 그 양반하고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 이경영 씨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을 고르게 되죠. 그 중에서 이미 독립군으로 싸우고 있는, 근데 상관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구금 상태에 있는 전지현 씨,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런 거. 여자 배우를 이쁘게 찍은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전지현 씨가 애초에 스나이퍼, 저격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이 저격수의 매력을 10분 보여주죠. 총알 4발로 일본군 4명을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지현 씨의 저격수로서의 능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럼 애초부터 왜 뭐하러 이렇게 저격수로 설정을 해놨나요? 그냥 독립군, 그냥 일반 독립군으로 설정해놓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시키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둑들에서만 보더라도 각자의 기술로 이제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짜란 영화 보면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 기술들, 빗장 빼기 뭐 어쩌고 등등 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일종의 쾌감을 주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캐릭터의 설정과 그 능력에 의한 쾌감보다는 그냥 배우빨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지금 스토리 소개하다가 3000보로 빠졌네요. 여하튼 이간에 이렇게 김구 선생, 조승우 씨, 이정재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지현 씨고 또 한 명은 조진웅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최동문 씨가 이렇게 세 명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명의 요인을 죽이러 1933년 조선의 경성, 서울이죠? 그쪽으로 잠입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경성에서 그런 것들 도와주고 있는,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김혜숙 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하정우 씨는 여기서 뭐냐? 하정우 씨는 나중에 그 사연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를 죽이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현상금 사냥꾼,
뭐 청부살인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달수 씨하고 같이 하죠. 이경영 씨가 친일파 그 사람을 맡았고, 진경 씨는 친일파의 아내, 이경영 씨 아내 역을 맡았고, 김희성 씨는 이경영 씨의 집사 역을 맡았습니다. 이경영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이 영화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일본 놈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 죽이고 자신의 혈육까지 죽이는 아주 그러한 냉혈한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진경 씨가 김희성 씨한테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근데 그 전에 김희성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마님,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경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차분한 어조로. 왜 내가 자네 앞에서 눈을 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결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참 이게 참 좋았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눈물 흘리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그런 식의 연기가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왜 내가 자네 앞에서 눈을 감아야 되나 이런 식의 대사를 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나라 독립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 진경 씨도 영화 속에서 독립운동가를 도와준 그런 분으로 나오거든요. 참 멋있었고요. 진경 씨는 이렇게 짧은 역할을 맡아도 항상 멋있네요. 옛날에 그 감시자들에서도 참 멋있게 나왔었고. 자,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1933년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949년 광복 이후에 반민특위 그 활동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액자식 구성이었다가 그것을 탈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이정재 씨의 활동 같은 거 어떤 한 사람이 진술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화 후반에 보면은 이정재 씨가 반민특위에 고발을 당해서 재판장에 쓰게 되죠. 이렇게 1933년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방점은 1949년 이 반민특위에 찍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반민특위는 다 알고 계시죠? 뭐 저희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다 높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 친일파들 때려 잡으려고 만든 특별위원회였죠. 좀 그렇고요.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안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암살 계획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암살 계획이 하나 생기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암살 계획까지가 1시간 분량이고 두 번째 암살 계획까지가 이제 나머지 1시간 분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살 계획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거를 지나면서 후반에 갈수록 좀 이게 좀 삐걱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영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워낙 평가가 안 좋아서 전문가 평점도 6.1이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코믹한 대사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여러 번 웃었습니다. 저만 웃은 게 아니라 관객들 전부 다 아주 재밌게 코믹한 대사들의 반응을 했고요. 근데 좀 녹음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요즘 왜 이러나요 영화들이 극비수사도 그러더니 제가 본 그 롯데시네마 그 상영관 문제인지 그 화면 톤도 좀 어둡게 느껴져서 잘 안 보였고요. 대사도 잘 안 들렸어요. 만약에 대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무튼 뭐 저는 이 영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상업적인 헐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 그 인물들이 기능적으로만 움직이고 그 이야기가 좀 자규적으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장르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일제시대, 그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그 다양한 군상들이 표현되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 영화에 그런 소원이 좀 있었거든요. 일제시대를 좀 진지하게, 진지한 자세로 좀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정통으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가 코믹한 대사들도 있고, 또 액션씬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저 가볍게만 이 시대를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 좋았는데, 어찌 보면은 참 아쉽게도, 입체적인 묘사가 없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그 군상들의 여러 주연급 배우들, 그리고 이 배우들에게 분량을 분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겉만 훑고 가는 그런 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면 그냥 친일파는 나쁘고 독립군은 착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 친일파 나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독립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분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많이 산다고 생각하면, 친일파도 친일파가 되게 된 그런 경위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독립군도 그렇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약산 김원봉 선생하고, 김구 선생하고도 굉장히 많은 정파 싸움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구 선생은 역사 속의 김구 선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역사 속 김구 선생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요. 정치가로서의, 그다음에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김구 선생은 어쩌면 우리가 현재 혐오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권력투쟁,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여줬을 수도 있겠죠. 뭐꼭 김구 선생은 그렇게 다루지 않더라도 이 영화 속에 나온 전지현이라든가 이정재라든가 하정우라든가 혹은 친일파 이경영 씨라든가 참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깊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각 인물들의 내면적 고뇌도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정재 씨가 이제 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한 컷으로 처리해버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짧은 분량으로 처리할 만큼 가벼운 그런 내적 고민이었을까요? 그렇게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친일파가 분명히 나쁜 놈들이지만,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친일파가 안 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우리가 나쁜 짓을 100%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할수 있을까요? 뭐 친일파를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내면적인 고뇌,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일제시대를 다룬 또 다른 영화, 박해일 씨, 김혜수 씨가 나온 모던보이, 요거는 좀 로맨스 쪽으로 치우친 영화긴 하지만 김혜수 씨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나오고 박해일 씨가 친일파의 아들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박해일 씨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고뇌 같은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암살 이 영화는 분량이 140분이나 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다. 아주 짧게 짧게만 진행하고 그냥 친일파에 대한 분노. 왜? 친일파는 나쁘니까. 독립군은 무조건 착하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역으로 보자면 상업 영화 틀 안에서는 좀 안정적인 설정이다, 이게. 나쁜 놈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착한 놈을 아주 착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안정적인 구도잖아요. 영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또 어둡게 가지 않고. 상업 영화로서 액션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로맨스, 어떤 그 바늘 감정,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좋게 보자면. 그래서 제가 같은 면을 장점이자 단점으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깊이가 없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 싸매고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없는 영화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 어디에 방점을 찍으실지, 더 어디에 주목하실지, 그건 뭐 여러분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후반에 그 무리한 이야기 전개가 이어지고 무리한 캐릭터 활용이 이어진다. 첫 번째 암살 계획, 조선 주둔군 사령관하고 이경영 씨 죽이는 그첫 번째 암살 계획, 이제 그것이 한 시간 동안 일어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암살 계획이 있게 되는데 이두 번째부터는 여러 가지로 좀 삐걱대요. 이야기도 재미없고 그 짜임새도 좀 그렇고 캐릭터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 뭐랄까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인다는 생각보다는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적으로 계속 그 인물들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그 청부살인을 주로 하고 있고 아주 백발백중이죠. 하정우의 동기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정우가 전반과 후반에 태도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베를린에서 하정우와 전지현의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전지현 씨하고 이정재 씨하고도 하나 로맨스 찍은 게 있는데, 옛날에. 전지현 씨는 참 이쁘게 나옵니다. 반할만 해요. 하정우 씨가 반할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납득 가능한가? 관객들에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거죠. 우리는 친일파를 죽여야 돼. 친일파를 반대해야 돼. 애국해야 돼. 항의를 해야 돼. 독립운동 해야 돼. 이러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정우가 태도가 바뀌는 것도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다고 관객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그 영화 속 이야기에서 저 행동의 변화가 납득 가능한가? 개연성이 있는 것인가? 그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라고 판단한다면, 거기에는 좀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화 속에 나온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을 막 요구하죠. 그래서 조승우 씨가 그 없는 돈을 막 모아서 주기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동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 설명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동지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분노해서 끝까지 그런 항의를 투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하정우 씨는 확실히 그 행동 변화의 동기가 약하다. 물론 사랑 때문인 건 알지만 그것이 납득 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정도로 묘사되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스포일러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전지현 씨가 후반에도 아주 바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저렇게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한편 이해하자면 뭐 전지현 씨가 원톱 주인공이니까 뭐 상업 영화에서 그럴만하겠다 싶기도 하지만 후반에 갈수록 그두 번째 암살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하정우 씨라든가 오달수 씨라든가 조진웅 씨도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자기적이다. 클라이막스를 위한 클라이막스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삐걱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최동훈 감독 특유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쫀득하면서도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전개, 그리고 매력 있는 캐릭터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암살 계획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굳이 뭐 억지로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거 같네요. 전지현 씨가 후반에 바쁘게 되고 그다음에 하정우 씨가 불량이 늘어난 거 이거는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의 매력도 줄고 그 배우의 연기와 어떤 매력도 그다지 발산시키지 못하고 이야기도 짜임새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삐걱삐걱대고 갑자기 막 인물들이 튀어나오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후반부 전개였습니다. 이 영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또 다른 암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1933년에 계획한 그 암살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1933년에 김구가 명령한 그 암살 계획이 이제 1949년에 와서 완수가 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동훈 감독이 진정 말하고 싶은 암살은 이 제일 마지막 암살이 아닐까? 제일 마지막 결말씬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친일파가 살아있고 그들이 또 굉장히 떳떳하게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했소. 내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암살하고 싶어지죠. 불끈불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결말을 보면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140분이나 달려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1933년에 그 받은 암살 계획을 암살 명령을 1949년 10여 년이 흐른 뒤에 성공시키는 그것이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간에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경씨가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아야 되나 나는 그 대사하고 이 마지막 결말씬 이게 참 인상적이었네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편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스포일러를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말이죠. 이 암살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역사 덕후들 있잖아요. 역사 덕후. 그쪽에서 팟캐스트로 하면 녹음할 것 같아요.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든가 이 당시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아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팟캐스트 쪽에서도 이 역사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청취해 보시길 바라고요. 역사 공부도 하실 겸 혹은 그분들이 이렇게 녹음한 게 있다면 제가 따로 뭐 링크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이 암살한 영화 전문가 평점은 6.1이지만 평점이 7점부터 4점까지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영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업영화로서 대중영화로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어주고 또 배우들의 캐릭터들의 그 매력을 조금 더 보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은 너무 진지하게만 이 시대를 다루지 않으면서도 그 무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업영화로서는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5세 관람과잖아요. 자녀분들 데리고 이 영화 보셔도 뭐랄까요 그 시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영화의 장점보다는 아쉬웠던 점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최동훈 감독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은 그 기대를 놓으시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화 페이지 쪽에 아주 발빠르게 저희 청취자 두 분이 제가 오늘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본다면 순길오빠님하고 사사주님이 써주셨는데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말씀드리죠. 순길오빠님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최동우 감독의 전작인 도둑들보다 재미는 있지만 최동우 감독 작품이란 느낌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산사추님은 최동훈 감독 장점이 안 살아서 아쉽고 이야기가 스펙타클하지 않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분들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녹음한 것이죠. 계속 이렇게 청취자분들 평가를 훔쳐가서 제가 녹음하고 있는데 감독 생각하지 않고 이 시대 배경 생각하지 않고 상업 영화로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자, 이 방송이 7월달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저 영화 페이지가 요즘 좀 많이 한산합니다. 저도 요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도 뭐 집에서나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쐬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이 영화 이 암살 보는 것도 겨우 봤습니다. 저 영화 페이지에 오셔서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그 써있는 감상 댓글들 좀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네요. 각종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또 찾아오기가 쉽고요. 저희 트위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되고 팔로잉 많이 해주시면 제가 영화 정보들을 제가 직접 작성하진 못하지만 제가 소스가 없기 때문에 RT를 제가 많이 합니다. 종종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희 팟캐스트가 제목을 살짝 변경했죠. 그냥 한글로 중간 영어 없이 강신의 수다 한글로만 치셔도 검색이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7월달도 여러분 건강하게 제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8월달에도 기대작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도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시사의 평가가 근데 또 모르죠. 직접 봐야 알지 뭐. 그 기대작들을 전부 다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달에 자 그럼 8월달에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